이번 시간은 페이지 396페이지. 396페이지. 급탕설비. 자, 19회 때는 계산 문제 한 문제하고 장치 쪽에 스모스 대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아마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제가 되고 올해는 종합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종합편. 그럼 여기저기 이제 급탕 방식, 급탕 배가, 뭐 신축이 음세 이런 데서 한 줄씩 다 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이론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계산 문제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올해는 식을 하나만 써드릴 겁니다. 여러 개안 써드리고. 작년에 여러 개 썼는데 올해는 하나 정도만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급탕설비 쪽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급탕설비에서 제일 먼저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비열에 대해서. 자, 물의 비열에 대해서, 원래 비열이라는 것은 이거였죠. 어떤 물질 1kg을, 어떤 물질 1kg을 1K, 1kg을 1K, 1도죠.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그래서 비열의 단위의 개념이 무엇이 된다? 이거죠? 자,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됩니다. 어떤 물 1kg 1K 올린 데 필요한 열량, 열량의 단위를 킬로줄을 씁니다. 그러면 물의 비열이 자, 물의 비열은 4점 1868kJ입니다. 자, 이것이 되는데, 약 4.2로 해놓으시면 돼요. 거의 4.2로 많이 주어집니다. 옛날 뭐 데모 좀 했으면 4.19, 419를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약 4.2kJ로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 80년대에 막 이거 한 번씩 했던 분들은 419를 좋아하는데 약 4.2로 갑니다. 4.2. 그 세대가 지나갔는가 봐요. 4.2로 갑니다. 4.2.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4.2로 약해 두시면 된다. 약. 자, 정리해 두시고 이 물의 비열입니다. 그리고 열량은 사실상 이게 열량이죠. 열량의 기본은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뭐다? 온도 차이를 곱해준 이게 열량이거든. 이게 열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합니다. 이 식을 변환 이 기본식인데 그래서 올해는 혹시나 해서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올해는 뭐 킬로와트 이런 거 하는 거안 합니다. 가스량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올해는 자, 할 타이밍 시기만 딱 하시고 자, 이 순환수량 구하는 거면 간단히 합니다. liter per hour인데 자 이거죠. 이걸 x로 놓은 거예요. 질량을 자, 이 기본식 질량을 x를 두니까 이거 전체 x 입구로 열량이잖아, 맞죠? 그럼 x가 앞으로 나가니까 열량을 나머지로 나누어 주시면 되잖아. 그럼 순환수량은 이래죠? 손실 열량을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 기본 이제 이 식의 변화예요. 이 식을 변화해서 순환수량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실 열량이 킬로줄로 주어지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킬로와트로 줘요. 그래서 1킬로와트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킬로와트가 열량으로 3600입니다. 3600킬로줄프하고 됩니다. 그래서 혹시 킬로와트가 주어지면 물의 비열이 킬로줄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같이 맞춰줘야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3600을 곱해주면 돼요. 만약에 열량이 뭘로 주어지면 킬로와트로 주어졌을 경우, 명심하지? 킬로와트로 주어진 경우, 올해식은 딱 하나만 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자, 순환 수량 있죠? 근데 이거 리터 퍼 아워 시간당 몇 리터예요? 그거 만약에 리터 퍼 민으로 물으면요, 나누기 60 해주면 되는 거죠? 리터 퍼 아워로 물었기 때문에 이건 리터 퍼 아워고, 그럼 여기에서 나온 식은 리터 퍼 아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혹시 리터 퍼 민으로 물으면 나누기 얼마? 60 해주면 리터 퍼 민이 분당이 되는 거야. 6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게 나오는 값에다가 그것을 항상 기본으로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올해는 이 하나만 합니다. 도박인데, 이래 원래 타이밍상 작년에 나올 타이밍이었고 올해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 3번 급탕 그 개념 안에 급탕부가 낸 겁니다. 작년에 급탕 가격이 능력 낸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97페이지에서 급탕 표준 온도 체크하십시오. 급탕 표준 온도는 몇 도시? 60에서 70도시를 표준 온도로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보다 더 뜨거운 물을 공급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돼요. 맞죠? 60에서 70도시. 뭐, 집에서 닭이나 돼지 잡을 일도 없고, 맞죠? 100도시 이렇게 공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1인 1년 급탕형 뭐다? 75에서 150리터. 급수보다 약간 적게 씁니다. 급수보다. 자, 그래서 우리 주택을 설계할 때 이겁니다. 민영주택 설계할 때는 보통 1인당 200에서 250리터로 씁니다. 아파트 설계할 때. 그런데 임대주택 그 소규모 그런 거할 때는 보통 얼마를 하는가 하면 1인당 160에서 200리터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에서 시험 낼때 160에서 200리터로 냈거든요. 그 민영주택 질땐 기본 200에서 250리터로 설계하거든요. 급수량은. 그런데 급탕량은 얼마다? 좀 적습니다. 급수량보다 75에서 150리터 정도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75에서 150은 무엇이다? 급탕량이고, 그다음 160에서 250까지가 뭐다? 급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면 되죠. 75에서 150리터가 급탕량, 160에서 250이 급수량,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반 급수량이 좀 많아요. 그거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그 계산 문제 안 합니다. 올해는 398, 399이죠? 안 합니다. 할 타이밍이 하고, 쉴 타이밍은 쉬면 돼. 여러분들 또안 좋아하잖아, 이 계산 문제. 올해는 편안히 쉬도 됩니다. 제가 연락해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연락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쉬시고 페이지 400페이지 옵니다. 급탕 방식. 자, 급탕 방식에서 자 개별식 나와요. 자, 개별식에서 보시면 개별식과 중앙식 있는데, 자, 개별식의 그 특징이죠. 장단점이죠. 심심한 분들 한번 읽어두세요.
몰라. 저한테 출제 의뢰와도 안낼 거예요. 저한테 출제 의뢰와도 안낼 거예요, 저도. 아무도 지금까지 한 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언급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부터 보시면 된다. 개별식은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가 나오고요. 즉시 탕비기. 그리고 자, 그 저탕형 탕비기가 나옵니다. 저탕형 탕비기.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다? 기수 혼합식이 나와요. 기수 혼합식 탕비기가 나옵니다. 기수 혼합식은 저탕형 탕비기, 순간 온수기.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온수기,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실 거는, 자, 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거기 보시면, 그림에 보다시피 배관 일부분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열 코일을 감아놨죠. 그래서 이 가열 코일은 가열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감아놓은 거예요. 그 그림 보시면. 그래서 온도 가지고 일단 냈습니다. 60에서 70도씨. 온수가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에서 온도가 60에서 70도씨밖에 안 돼. 비등점 끓는 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순간 온수기 보도록 합니다. 여기 팽창 탱크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팽창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급탕전을 열어야지만 물을 가열을 합니다. 가스가 공급돼서. 이 탕전 열지 않으면 가열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팽창 탱크나 팽창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가열 코일은 뭐 때문에 설치했다? 그림에다 써놓으시면 돼. 가열 코일은 가열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구리선을 감아놓은 거예요. 가열 표면적 증가를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 파일럿 프레임 나오죠. 이것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합니다. 파일럿 프레임이. 자, 파일럿 프레임에 가스가 조금씩 공급돼서 여기 불이 요만큼 들어와요. 조그맣하게 켜져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파일럿 프레임 부분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벤출이 나오죠. 벤츄리관의 원리에서 이 벤츄리관, 이게 가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벤츄리관에 의해서 가스 공급 원리가, 가스 공급 원리가 물이 어디를 지납니까? 벤츄리관을 지나잖아요. 물이 벤츄리관을 지나면서 그, 자, 앞뒤 압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옆에, 위에 보면 다이어프램 공기실을 작동하는 거예요. 벤츄리관을 지나면서 물이 앞뒤 압력 차이가 나니까 이 다이어프램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다이어프램. 공기실을 갖다가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거기 스프링을 밀어요. 스프링을 밀게 돼서 가스 공급이 되는 거야. 가스 버너에 가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무슨 원리에서? 벤츄리관. 물이 벤츄리관을 지나면서 압력 차가 나면서 다이어프램을 밀어요. 스프링 작동해서 다이어프램을 작동해서 스프링을 밀면서 가스가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가스 공급 원리는 뭐다? 벤츄리관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거죠. 가열 코일이 보였고 파일럿 프레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다? 다이어프램. 스프링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다? 그거 있는 거 있죠? 벤츄리가. 요거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머스탯이나 스팀 사일런스 같은 장치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가스 공급 원리는 벤츄리가 아니고 점화 장치 역할을 한 것은 파일럿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페이지 하고 계세요? 400, 401페이지 그림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팽창 탱크나 팽창 간을 설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의 욕조, 개별식 보일러 쓰면 주택의 욕조라든지 있죠? 이거 이발소, 미용실 이렇게 쓰는 것이 순간온수기 즉시 당비기입니다. 그런데 가스 순간온수기하고 전기 순간온수기가 있는데요. 보통 가스 순간온수기가 순간온수기 작습니다. 그리고 전기 순간온수기는 전기는 순간적으로 못 데워요. 그래서 일정량의 저탕조를 갖춰야 돼요. 뜨거운 물을 저장한 탱크를. 그래서 몇 리터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집니다. 보통 20리터 정도 갖출 겁니다. 가스, 저거 전기 순간온수기일 때는. 그래서 덩치가 커져요, 전기가.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 봅니다. 저탕형 탕비기는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얘는 비등점에 뭐다?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탕형 탕비기란 것은 탕비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저탕조 역할까지 한다 해서 뭐다? 저탕형 탕비기요. 원래 저탕조가 무엇인가?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예요. 원래 저탕조는 온수를 저장하는 뭐다? 탱크예요. 저장하는 탱크를 뭐라고 한다? 저탕조라 하거든. 저탕조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을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온도가 떨어지면 가열하고 온도가 일정 온도 다다르면 이제 가열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 손실이 크다 적다? 커요.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알아두실 것이 겁니다. 그러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해.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한다? 서모스탯입니다. 서모스탯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모스탯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 온도 조절. 그래서 작년에 이걸 시험을 출제한 겁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자, 기수 혼합식은 물 속에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에요. 고압 전기. 그러면 전기에 뭘 이용합니까? 잡열을 이용한 거야. 그러면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뭘로 됩니까? 물로 되잖아. 맞죠? 응축수 되잖아. 잡열 방출하면서 이 물이 되잖아. 이 응축수에 이 물하고 섞이잖아. 그러면 현열과 잡열을 버린 것이 없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열 효율이 몇 프로다? 100%가 되는 거야. 열 효율이 100%가 되는 거야. 열 효율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열 효율이 좋다는 게 나쁘다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얘는 전기를 불어넣다 보니까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뭐다? 스팀, 사일런서.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스팀, 사일런서, 열 효율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걸 다룬 거는 서모스탯을 다룬 거고요. 그러면 장치를 다룰 때가 한번 됐었거든요. 안 다뤘었거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급탕 설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곳곳을 다 한 거야. 막 순간 온수기든 저탕형 탕비기든 기수 혼합식이든 뭐 배관법이든 오만 걸 다 따와서 다룰 수가 있는 게 그런 유형의 문제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넘겨 보시면 간접가열시 그래서 이제 402페이지 중앙식 나오죠. 중앙식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 아니죠? 자, 한 장치 한 곳에서 물을 데워서 배관으로 각 건물에 동해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중앙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식은 이제 특징 알아두세요. 특징은요. 장점은 사실 저거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거기 리얼에 총 열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왠가만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죠. 자, 각 세대가 동시에 샤워를 할 수는 없죠. 아, 방송에서
샤워 시간입니다. 뭐, 다 같이 목욕이나 사용합시다. 이러고. 물 지금 공급해주고, 공급 안 합니다. 막 이런 거 없잖아. 자, 아침 세면 시간입니다. 그래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용 어떤 사람은, 맞죠? 뭐, 안 씻고 자는 사람도 있고, 맞죠? 술 채가 그냥 떡이 돼서 엎어져서 자는 사람도 있고, 맞죠? 또 밖에서 있죠? 전봇대 붙잡고 자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또 전봇대하고 싸우고, 뭐, 싸우다가 못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전화박스에서 있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요새 이제 전화박스가 추워가 못 잘 때, 아, 요새 문이 없잖아. 옛날에 문이 있었는데 요새 문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상용 총용, 그래서 장점에 리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점에서 이겁니다. 리얼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배관 도중에 뭐다? 열 손실이 커요. 그리고 시공 후 기구 전에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다는 거죠. 단점 공부해 두시면 돼요. 여덟. 그리고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에 대해서 이미 시험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의 차이점은 이거죠. 보통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자 물을 어디에서 물을 가열한다?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는 거죠.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는 거예요. 온수 보일러. 여기에서 직접 물의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라는 거죠. 물의 가열 위치가. 가열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죠. 온수 보일러. 그럼 나중에 팽창 탱크에 물이 사실 이렇게 됩니다. 팽창 탱크가 있으면 팽창 탱크를 개방식 팽창 탱크만 옥상에 설치됩니다. 이걸 중력 탱크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급수관으로 사실 물을 여기다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 급수관으로 이제 여기 팽창 탱크에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죠. 보일러에서 이제 물을 공급을 사용하면 이게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다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보충수 공급이. 이 급수관을 타고 보충수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보충수 공급이 팽창 탱크에서 어디로 온다? 급수관을 타고 보일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에 자 뭐가 낄 수밖에 없다?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발생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스케일 생기면 여러분들 배웠죠? 전율 효율이 어떻게? 저하된다. 보일러 뭐다? 수명 단축된다. 보일러 수명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이 팽창 탱크의 수압 압력으로 물은 공급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물의 공급은 무슨 탱크?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펌프로 공급해 주는 거 없다. 순환 펌프는 있을 수 있지만 공급용 펌프는 없어요. 뜨거운 물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때문에 뜨거운 물을 뽑아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직접 가열식의 보일러의 수명은 길다 짧다? 짧다.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이 보일러 내에 뭐가 낀다? 스케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보일러 온수 보일러가 고압을 받아. 온수 보일러가 고압을 받습니다. 고압을 받아요. 왜? 팽창 탱크의 압력을 받아요. 이게 고압 상태가 되는 게 항상. 그럼 우리가 항상 고압 상태가 되면 이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죠. 아닙니까? 열만 계속, 하마 계속 내고 있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언제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고압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의 압력이 고압을 받고 스케일이 발생되고 물을 가열하는 즉 온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직접 가열식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규모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죠. 대규모 건물에 못 쓰는 거야. 그럼 이거는 중소규모에만 쓰는 거예요. 중소규모 건축물에. 건물에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 가열식의 개념은 이겁니다. 간접 가열식은 다 안 그랬습니다.
기본만 그러지? 자, 간접과 연식은, 자, 기본 원리가 이거죠. 보일러가 보통 전기 보일러를 많이 씁니다. 보일러는 이 보통 전기 보일러를 많이 씁니다. 전기나 고온수 보일러 되는데 저탕조를 만듭니다. 이 저탕조. 저탕조를 만들어서 이 저탕조에다가 나중에 여기가 가열 위치가 되는 거야. 저탕조에다가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가열 코일은 동간 종류로 많이 씁니다. 항동간이나 이런 동간 종류의 가열 코일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데우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다 전기를 보내서 여기서 물을 데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열 위치가 여기다 보니 이 저탕조니까 여기 뭐가 낀다?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의 공급이 겁니다. 팽창 탱크. 자, 팽창 탱크, 중력 탱크가 있을 때 여기 이제 물이 공급이 되면요. 급수관 통해서 물을 일정 수위 조절합니다. 수위 조절 밸브 있어서. 그럼 나중에 자, 여기에 이제 급수관을 타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이 급수관을 타고 저탕조의 보충수가 공급이 되는 거야. 얘는 보일러의 보충수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탕조에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저탕조 있죠? 이 저탕조가 고압을 받는 거야. 여기는 고압이에요. 그러면 압력은 고압이고 여기가 뭐 얘는 주압입니다. 고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압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순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압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방식이 바로 자, 이 간접가열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압력용기로 만들면 되거든요. 저 탕조를 갖다가. 보일러를 압력용기로 만들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저탕조를 압력용기로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이 뭘 쓴다? 간접가열식을 쓰는 거예요. 대규모 건축물이.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은 명심하세요. 중앙식이 직접가열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럼 OX? X야. 못 씁니다. 간접가열식 형태로 됩니다. 그럼 얘는 보일러를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일러에서 물을 데우는 게 아니죠. 저탕조에서 데우거든. 그럼 저탕조를 두 개 만들면 돼요. 하나는 급탕용 저탕조, 하나는 난방용 저탕조를 만들면 두 개를 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난방용 가지고 급탕까지 다 가능해지는 게.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저탕조에서 데우면 뭐가 필요하다? 서머스텟.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 한번 냈으니까요. 자동 온도 조절기는 도시기호만 알아두면 돼. 서머스텟은 명심하세요. 도시기호만 조금 알아두세요. 서머스텟은 T자가 들어가면 되죠. 자, 이 네모 박스입니다. 네모 박스의 T입니다. 자, 저탕조에서 데우는 방식들은 서머스텟이 필요합니다. 원래 저탕조는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하는데, 자, 저탕조에서 히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자, 페이지 405페이지, 급탕 배관 쪽 가보도록 합니다. 자, 급탕 배관 쪽은 배관 방식에서 단간식하고 뭐다? 순환식. 순환식을 복간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감만 설계한 것이 뭐다? 단간식이에요. 공급감만 설계한 게 단간식이고, 그래서 보통 소규모 건물과 같이 그 배관 길이가 짧을 때 15m보다 이런 짧을 때 뭘 쓴다? 단간식을 씁니다. 그럼 단간식은 자 이겁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죠? 찬물 다 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 보일러에서 여러분들 욕조까지 욕실까지 그 길이가 길수록 찬물을 많이 빼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은 항상 찬물이에요. 맞지? 데워놓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 꼭지를 딱 열면 그때부터 보일러 가동하죠? 개별식 쓰면 맞죠? 아, 우리 집은 제가 있을 때 가장 늦게 자는 사람이 나고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내가 가장 늦게 자고 가장 빨리 일어나는데 나만 병치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병치를 한다. 지금 바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급탕배관의 당간식과 복간식 이건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길이 가지고 낸 겁니다. 그럼 15mm보다 짧을 때는 뭘 쓴다? 당간식. 15m보다 길 때는 뭐다? 복간식, 순환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순환식은 이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그냥 초밥집 가서 무슨 초밥을 시켜서 가져오면 이건 당간식이에요. 근데 회전 초밥집이 뭐다? 순환식이에요. 회전 초밥집은 요것만 하면 되죠. 내가 빼만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게 순환식, 복관식입니다. 그러면 항상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돌리는 여기서 요까지는 찬물이 빼야 돼요. 그 사이는 빼야, 일정 정도는 빼야 돼요, 약간은.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리버스 리턴. 리버스 리턴을 역한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혀 언급이 없었어. 리버스 리턴 방식 역한수. 자, 리버스 리턴 방식은 이겁니다. 자, 공급관. 자, 이겁니다. 공급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탕전이 이렇게 있다. A, B, C의 탕전이 있는데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되돌림관을 일반적으로 되돌리지 않고, 자, 그래서 이거 급탕 수평 주관은 무슨 구배로 한다 그랬어요? 선, 상향. 제가 그림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마지막 끝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캡이나 이런 거 해죠? 그러니까 밑줄 하나 끈 거, 이렇게 다 그리긴 했는데, 대충 끈 거예요. FM으로 다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이게 무슨 구배다? 선, 상향 구배다, 이게. 아볼린 구배. 직접 그려줘야지. 써놔야지, 또, 여러분들 알죠? 아볼린 구배. 이 공급관은 급탕, 공급관을 선상향 구배합니다. 근데 이제 반탕관을 어떻게 하는, 리버스 리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빼가 가면 되는데 얘는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짧게인데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관하는 거예요. 그럼 반탕관을 역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역으로 함수했다는 거예요. 역함수, 리버스. 역으로 함수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빼게 되면, 원래 이렇게 빼야 돼? 일반 복관식은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빼, 배관기가 짧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 뺀 거야. 이게 역함수입니다. 왠가 하면, 이 ABC가 있으면요. 이거 만약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요. A는 잘 나와, 가까운 데가. 근데 C는 잘안 나와. 서러워. 얼마나 서러운데, 저 되면. 그래서 동물의 왕국은 이거잖아요. 진짜 약한 건 서럽죠? 맞아요? 저 새들 있잖아요. 잘, 저 먹이 잘 잡아오는 새는 괜찮은데, 잘못 잡아오면요. 약한 놈 죽어버리죠. 센 놈이 자식 중에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래야지 유량이 각 탕점마다 균등히 분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특히 무슨가 리턴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맞죠? 배관 길이가 정확히 따지면 복기간이죠. 리턴간 함수간의 길이가 순환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배관이 길어지니까 설비비는 어떻게? 비싸십니다. 근데 목적은 온수의 유량을 뭐다?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순환식인데 복관식인데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식인 거죠? 맞죠? 복관식을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발전식인 것이 리버스 리턴이다.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자,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순환 방식에서 중력식하고 뭐가 있다? 강제식이 있습니다. 중력식은 물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자, 그럼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감소하죠. 맞죠? 4도씨 물이 밀도가 최대가 된다 했잖아. 맞죠? 4도씨 물이 밀도가 최대고 물을 끓이게 된 밀도는 뭐다? 감소됩니다. 부피는 팽창되잖아. 끓이게 되면. 맞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것이 중력식이고 강제식은 순환펌프를 이용한 겁니다. 온수 순환펌프를 이용한 것이 강제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환 수량 아까 써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406페이지 보시면, 급탕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나옵니다. 자, 급탕배관은 수명이 보통 일반 강간을 써서는 안 돼요. 강간 종류 쓰면 수명이 짧아서 안 됩니다. 보통 물의 온도가 10도씨만 상승하면 배관 부식이 강간은 두 배나 증가되거든. 그래서 일반 간호 쓸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동간 종류라든지 동간이나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강간이나 있죠. 이런 강간 이런 것을 써줘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간이나 이런 것을 급탕간을 써야 돼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어떤 분 소장님은 이랬는데 자기 인내 안 봤더는 뭐 배관을 몇 년으로 설계했다 하던가 엄청나던구만. 아, 그리고 교체를 할 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타입으로 또 했다 하대. 쉽게 뽑아가요 갖다 넣고 빼고 놓고 이런 식으로 했다 하대. 안 그래도 자랑을 하시던데 잘 나가는 아파트거든. 거기 있는 소장님 어떻게 있는가 하면 옛날에 이제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 전에 없어가지고 대리 한 명 들다 놓고 그분이 소장님 계속 했거든. 아파트에서는 그분을 원하고 자격 있는 분 한 분 데려다 놓으라고 하고 소장님이 두 분이 계셨던 거야. 아, 그분이 그 아파트에 하도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그분이 계속 해야 됐네.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요. 항상 저 명절이나 이럴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저거 저거 뭡니까? 떡값 준다 하던데? 저 사무소 그거 회식하라고. 항상 준다 하던데? 참 좋은 아파트죠? 금일봉을 항상 준대. 누가 얼마 주고 이야기 하던데? 많이 주던데요? 회식 완전 짭짤하게 하던데?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배관의 구배 나오죠? 배관의 구배는 배관의 중력순환식은 150분의 1이고 강제순환식은 얼마? 200분의 1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누가 구배를 더 급경사라라? 중력순환식이 순환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밸브는 그 공기 빼기 밸브는 출제를 했습니다. 굴곡 배관. 그리고 자 2번 배관 도중에는 무슨 밸브?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 사용해야 돼요. 자, 스톱 밸브는 슬루스 밸브가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죠.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입니다.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스톱 밸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특히 스톱 밸브는 마찰 저항 손실도 크지만 문제가 이거예요. 스톱 밸브를 사용하면 이 기포가 잘 생겨요. 에어가 잘 생깁니다. 스톱 밸브가. 그런 이유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톱 밸브는 사용하면 안 돼. 급탕 쪽은. 자, 그리고 신축 위험세 나옵니다. 올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몰라. 또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몰라.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다시 여기를 언급할 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 묻든지 지문으로 묻든지 하여튼 간에 또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상하게 촉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해 빼고는요,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신축 염세 쪽을 보세요. 자, 이겁니다. 뜨거운 물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될 거고, 맞죠? 그럼 물을 안 사용하면 물이 식겠죠? 수축할 겁니까? 그럼 그걸 흡수를 못하면 어디가 터져버려요? 그럼 뜨거운 물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신축염세를 쓰는데, 자, 뭐 종류는 거기 보시면 그림에 보십시오. 스위브형 조인트 있고, 스위브 있고, 루프형이 신축 곳간이고, 슬리브형, 벨로죠. 그리고, 거기 밑에 400, 6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볼 조인트가 있죠. 볼 조인트에서. 자, 이 내가 다섯 가지 신축 염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 자, 이겁니다. 1번에 스위블 조인트하고, 1번에 스위블 조인트 공부해 놓으세요. 5번에 볼 조인트하고, 왠지는 묻지 마시고, 두 가지 공부 잘 해놓으세요. 아마 개별적으로 내면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할 거야. 개별적으로 내면. 스위블 조인트는 두개 이상의 뭘 사용한 거다? 엘보를 사용한 거야, 엘보. 밑줄 끄세요. 두개 이상 엘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축 흡수를 나사 이음 부분에서 한다는 거거든. 두개 이상 엘보 체크하세요. 엘보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나사 이음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한다는 거거든. 나사 이음 부분이죠. 이걸로 신축을 흡수한다는 거거든. 흡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은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압배관에만 씁니다. 저압배관에만 사용합니다. 다른 배관은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스위블 조인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열기 주위 배관법에 쓰는 겁니다.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연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열기에는 고압 오면 안 되거든. 저압이 오거든. 방열기 고압 보냈다 터지면 어떡하려고? 맞죠? 감압해가 옵니다. 방열기에는 저압이 옵니다.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연쇄로 사용된다. 자, 그리고 3번은 그 매담만 비교해 놓으시오. 강간하고 동간하고. 강간은 30, 신축 염세 지거리, 동간은 20입니다. 그리고 볼 조인트가 수직간에서 분기되는 행지간, 행이 뭡니까? 수평이죠. 자, 신축 염이나 직각배관의 신축 염세로 사용하는 것이 볼 조인트입니다. 볼 조인트. 그래서 알아두세요. 볼 조인트하고, 자, 그거 위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스켓이 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비교 좀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408페이지 보시면 팽창간하고 팽창된 거, 이것이 안전장치죠. 물의 팽창과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하는 뭐다? 안전장치입니다. 시험은 이미 많이 출제를 했어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공부해야 돼. 남은 거. 3번 이런 건 출제, 팽창과 탱크 1번, 3번은 출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2번. 급탕 수직간 연장해서 팽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팽창간을
안정감 또는 도피관이라고 해요. 도피관.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간이다, 이게. 그럼 얘가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전밸브. 그래서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간은 급탕마다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합니다. 강경 축소 없어요. 그래서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합니다. 수직간을 연장하여 팽창간으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급탕 수직간하고 기억하세요. 팽창간하고는 강경이 무엇이다? 동일 강경이야. 명심하세요. 강경이 동일합니다. 또 급탕 수직간에 2분의 1 하포 2분의 1을 팽창간으로 한 대려면 안 돼요. 아, 또 무슨 간하고 무슨 간 쪽, 또 작은 쪽 강경으로 한 대면 안 돼. 급탕 수직간이 그대로 연장합니다. 명심하세요.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합니다. 쉽게 이상압력을 도피시켜주는데 강경을 축소하면 저항 증가로 인해서 못 나가잖아요. 도피는 못 시키잖아. 그래서 밸브를 설치도 절대 금지입니다. 밸브로 뭐 설치하면 자꾸 저항이 증가되거든요. 나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잡으면 안 되잖아. 나 빨리 뭐 타러 가야 되는데 누가 중간에 자꾸 잡아요.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팽창 탱크 설치는 개방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봤습니다. 그래서 탱크의 저면이 최고 정급탕 몇 메다 이상? 5m 이상 높게만 하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5m 이상 우리가 하는데요. 샤워기, 그 옆에 그림 보십시오. 샤워 나오죠? 나오죠? 뭐 샤워기나 아니면 저기 설치되어 있을 때는 틀려져요. 그림상 보시면 샤워기나 세정밸브가 있으면 최고 정급탕전부터 그 땡까지 8m 이상 높아야 돼요. 그 8m 써놨죠? 그림을 조금 그리라 했는데 잘못 그려놔가지고. 탱크 저면까지 그리라 했더니만 수정을 안 하네. 자, 그 점 한번 보시고 내가 또 그려줘야 될 것 같네. 제가 그림은 잘 그리는데 내가 그린 거 어디 날려버리가. 자, 그리고 413페이지에 오시면 배수 및 통기 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